오늘 말씀은 선교 보고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어떤 기분으로 일어나십니까? 아, 정말 오늘 하루가 어떠한 하루가 될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니까 흥미진진한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어떻게 겟바이 할까? 아, 오늘 어떻게 좀 지낼까? 힘든 일이 많은데 지금 바로 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십니까? 아마 어쩌면 둘 다 믹스드 필링. 주말에는 정말 흥미진진하다가 월요일 아침에는 그냥 지나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러한 어떤 생존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가 아니라 환경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인도를 받는 매일의 삶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라고 Journey of Faith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여행을 갔다 오고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사실은 Everyday 우리의 매일 삶이 선교 여행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또 어떠한 기쁨을 오늘 또 주실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실까? 우리 그런 기도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하루도 지겨운 하루가 없고 의미가 있고 또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경대로 성령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고 그러한 맛보기로서 이번 선교여행을 다녀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주관하심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 필요가 있고 또 어떠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가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처음 보여주셨던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어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꿈꾸어보는 그러한 아침 이 말씀 제기를 소원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We are too easily pleased. 우린 너무 쉽게 이렇게 만족을 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흑장난을 밖에서 하듯이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저쪽 퍼시픽하에 있는 또는 해프문 베이에 있는 그런 하루 바다 큰 바다 앞에서 노는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는 만끽하는 은혜의 바다의 기쁨을 알지 모른다 하면서 우리는 we are too easily pleased 너무나 쉽게 만족해하는 그러한 흑잔난한 아이에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일어나는 두 가지를 함께 말씀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께서 회복해 하십니다. 겸손히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권능을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떠나가시 직전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늘의 일들 또 땅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급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정말 절실한 burning question 이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시대, 새로운 뭔가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가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 땅의 왕국이 회복이 그때 되겠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우리 6절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질문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들이 로마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금 내기를 싫어했어요.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 기쁘십니까? 좋습니까?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방송 나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에게 자기를 압제하는 정의로운 뭐 이런 나라가 아니라 압제하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디스하는 우리를 멸시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러한 갑이 우리를 억제하기 때문에 억지로 칼을 목에 들고 하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거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집정관이 싫었습니다. 거버너, 왜 우리가 거버너가 필요해? 옛날 다윗 때 같이 우리도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 그리고 마음껏 찬양 부를 수 있는 예배가 중심이 된 그런 소사이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주님?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러한 진정 어린 마음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믿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기독교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있죠. 소위 말하는 소셜 가스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사회의 정의를 외쳐야 된다. 불합리한 것을 고쳐야 되고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또 고아원을 세우고 구제와 또 때로는 정의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 아닌 것을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얘기했을 때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만 그것을 언제 부정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이루어질 것인데 맞다.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아버지가 이루실 것이다. Not this, but that. 너의 관심을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에 두지 말고 다른 것에 두라 하면서 8절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근데 8절과 7절 사이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너희들은 성령 시대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행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구름으로 올라가시죠. 보이지 않게 해야 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유효한 성령의 시대 때 우리의 관심을 진짜 두어야 될 것이 어딘가를 말씀에 두고 떠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은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권능을 줄 거야. 너의 파워를 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이 예수님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동시에 우리의 관심이 물리적인 세상, 정치와 경제를 더 낮게 하는 그런 세상에 관심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회복에 관심이 아니라 인류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억압하는 우리의 진정한 원수인 사탄 그리고 죄, 궁극적인 원수인 죽음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회복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 성령님의 능력의 근원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분의 나라의 회복은 죄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분 나라의 회복은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의 회복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의 회복. 언젠가 누렸던 에덴동산에서 누렸던 우리 조상이 누렸던 그 영원한 생명으로의 회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초점이 그것이 된다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저희 과타말라 단계성교팀이 8명, 노시영 제님이 팀장 하셨는데 8명이 다녀온 우리 귀한 그 사역이 과테말라의 어떤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뉴스에서 거의 매일 듣지 않습니까? 뭐 과테말라에서 캐러밴이 올라와서 남쪽 보도에 뭐 상황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로 그 지역은 과테말라 땅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벌러 미국으로 미입국할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돈을 보내는 그런 것을 많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간 것은 어떠한 선물을 드리고 어떠한 뭐 교육을 드리고 이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관심과 같이 우리가 좀 꿈꿨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분들 간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관심대로 그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마음으로 저희 선교팀이 다녀왔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선교팀의 8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의 귀한 간증을 제 마음에 인상적게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뭐 같이 여러분 나누길 원합니다. 한 번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EM에 속해 있는 박민희라고 합니다. 이번 2019년 과테말라 선교 중 어린이, VBS, 영어, 그리고 가정 방문 사역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방문했던 한 가정에 대해서 나누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가정은 노부부만 계셨고 작고 허름한 아파트처럼 생긴 집에 살고 계셨는데 부인 되시는 할머니는 85세로 도로레스라는 이름을 가지셨고 할아버지는 82세로 헥토르라는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찾아가기 바로 전에 통증 때문에 혼자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중풍으로 왼쪽이 전부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도 말을 하실 수도 없는 상태셨습니다. 두 분은 믿음이 있으셨고 자녀분들 중에 목사님도 한 분 계셨지만 다들 타지에 나가 있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들릴 뿐 대부분 두 분만 방에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저 하루라도 빨리 두 분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외롭고 눈물이 쏟아질 만큼의 통증을 매일 겪으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할머니까지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제가 감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고통 앞에 어떻게 위로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행해 주신 최남영 선교사님께서 주여 주여만을 외쳐도 좋으니 기도를 제가 꼭 해드리라고 하셔서 고통을 없애주시기를,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실 때 제발 함께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방문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더 부유해지고 기쁨을 되찾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잠깐 전하시고 기도를 더해 드리셨습니다. 저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왔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두 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을 드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비록 스페니시고 저는 통역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며 저희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시고 너무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을 해주셨을 때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 두 분을 만난 다음 날 아침 저희에게 주신 큐티 말씀은 데살로니카 전서 3장 7절로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궁핍과 환난이 있는 줄로 생각해서 어떻게 위로를 드릴까 제 머리로 이런저런 고민을 했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거꾸로 궁핍과 환난이 있는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저희를 그 가정에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두 분과 저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사랑을 동시에 주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자매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뭐 선교를 10번 갔다 온 자매가 아니라 처음 선교 갔다 와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내일 돌아가시는 노부부의 집을 방문했다면은
뭐라고 기도해 드리겠습니까? 정말 이제 곧 너무 힘들어서 몸이 다 망가지고 말을 안 들어서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한 육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자매님과 또 우리 팀원들 이미지 형제님과 또 선교사님 기도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구나. 주여 주여 한마디만 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그러한 소망을 갖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기쁨을 자매가 느끼게 됐고 또 그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도 이런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떠한 의술, 어떠한 약이 이분에게 그런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권능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앞에 죽음의 문턱이 있는 분이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왠지 모르는 기쁨이 생기고 왠지 모르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온 객을 오히려 더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을 때에 산상수훈하셨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더 해실 것이다. 이것들은 다 이 세상의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육의 피로들은 come and go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그때에 알지 못하는 기쁨,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정리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satisfied,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하고 싶은 습성이 있습니다. 나의 지금 먹고 살 거, 나의 지금 커리어, 나의 가족, 언제 주님 좀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우리 집이 좀 펴겠습니까? 이런 소망들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관심 또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변화, 우리 마음의 회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의 능력, 그것을 힘입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비록 죽음의 문턱에 있던 그런 어르신들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을 격려하는 그 부부에게 놀라운 삶에 대한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정말 내일,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It doesn't matter.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의 사람들을 회복해 하심을 우리는 이번 선교에서 거듭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녁마다 감사하는 모임 시간을 가졌어요. 매일 저녁 때 우리 팀이 모여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이 감사했는가. 근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우리 침수를 잘 모르지만 와 침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다 하면서 본인이 접수했던 한 여자분을 소개했습니다. 88세의 컨셉션이라는 그런 여자 할머니였었는데 그분이 딸과 함께 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이 너무나 마치 시체같이 손이 다 말라서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팔이 이러고 계속 있고 시체같이 그냥 넋 들어오시고 전혀 얼굴에 이 생기가 없고 표정도 없는 그러한 분이 억지로 딸과 함께 이렇게 왔는데 아니 선생님들이 침을 어떻게 놨길래 이분이 나갈 때는 몸이 정말 릴렉스 돼가지고 또 얼굴에는 기쁨과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갈 수 있느냐 정말 침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감사 박수를 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메디컬 팀의 팀장이셨던 민병욱 형제님은 좀 다른 스토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과테말라 단기 선교에서 의료팀을 섬긴 믿음셀의 민병욱입니다. 이번 의료 선교는 현재 주재하시며 이동 사역을 섬기시는 선교사님 부부 또 동역하시는 한의사와 함께 협력해서 3명의 한의사가 3일간 120여 명의 환자를 이곳 그 미국에 있는 한의원 수준의 그 설비와 또 정성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감히 생각하건대 치료 효과도 상당했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해 주신 노의식 팀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환자에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주신 임희진 형제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 중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은 사례를 간증드리려고 합니다. 사역 둘째 날 한 따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어두운 표정에 안색도 안 좋고 또 매우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몸 전체가 아프고 귀도 잘 안 들리는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따님의 치료를 한참 보고 계시더니 어머님이 두려운 표정으로 침을 못 맞겠다고 하시면서 따님과 거의 그 싸움을 하다시피 해서 그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도 바쁘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했을 뿐 별다른 그 의미를 둘 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클리닉에 혼자 오셨습니다. 오늘은 딸이 일을 하러 가게 돼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갈급함을 느낀 우리 팀은 다른 치료를 일시 중단하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니쉬로 한국말로 어느덧 10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 어머니의 표정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몸도 많이 릴렉스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기도에 감사드리는 말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당신들로 인해 용기와 기쁨을 느낀다고 하시면서 자리를 뜨셨습니다. 침수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중보 기도를 통한 영적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현장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있을 단기 선교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년도 선교를 약속하신 건가요? 박수 한번 간증하셨는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침을 놓는 의료 사역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은혜 받았던 선교가 침을 안 놓고 기도만 해서 나왔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어떤 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료로 한 것이 메디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이그러진 형상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몸은 거기에 순종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의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1세기의 사도행전에 나왔던 성령님, 과테말라에게 일하신 성령님, 그 똑같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분이라면은 다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maybe our God is too small. 우리는 성령님께 대해서 혹시 매일 일상을 get by, 오늘도 무사히, 제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내 커리어에 힘주세요. 우리의 성령님이 너무나 작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주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똑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없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싸울 대상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어떤 일, 직장, 사람,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악한 영,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권능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성도님들 복도에서 만나거나 교회에서 잠깐 나눌 때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또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가정에, 직장에, 그럴 때 잠깐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기도하고 나서 그분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저 문을 밟고 나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 만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권능을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그의 나라를 회복해 하시겠다는 그 첫 번째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는 회복의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나타나실 때, 함께 하실 때, 그분을 우리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사용해서 회복,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회복되어 갑니까? 8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두나메스, 파워를 받고 그 뒤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증인될 권능을 주신다. Power to be witness. 예수님의 증인, witness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그러한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입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너무나 소음이 많죠. 방송 틀면은 뭐 말이 많고, 뉴스도 말이 많고, 뭐 애들도 말이 많고, 배우자도 말이 많고 많지만, 그런데 우리 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고, 증인이 예수님의 말이라면은 그것은 결코 공허히 돌아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권능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들이 로마를 upside down 바꿀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전혀 없었던, 우상을 섬겼던 빌립보, 유럽의 첫 번째 도시에 거기 갔을 때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했을 때 작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했을 때에 아데미 여신, 다이애나 여신을 섬겼던 그 핵심인 에베소라는 로마의 second largest city가 전체가 뒤집히면서 그 지역 사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교회가 생기고 그러한 영적 제자가 많이 생기는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큰 변화를 성령님께서는 지역 단위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복격을 역사와 또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 시대에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한 사역이 목회자들 세미나, 설교 세미나를 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설교학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설교하는 거, 사람이 뭐 좋은 이 스피치 하는 거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담아서 이해하고 그 말씀 바르게 적용할 때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그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좀 누를림이 있었습니다. 30명 그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는데 약간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 그 전에 어떤 지역인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과테말라가 중미에 있는 건 아시죠? 우리 멕시코 밑에 온두라스 있고 온두라스 밑에 과테말라가 있습니다. 제가 과테말라 시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저 빨간 줄로 간 것이 이동 경로, 파란 줄이네요. 이동 경로입니다. 3시간 반 정도 공항에서 자동차로 저 호수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호수 이름은 아티틀란 호수인데 이번 알게 됐습니다. 아티틀란이란 말은 스페니쉬가 아니고 슈투힐이라는 지역의 우리 마야 족속의 언어인데 아티트는 이제 fierce, 용맹스러운, 라는 man,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호수가 있나요? 그 호수가 보이나요? 예. 저기는 안 나오고 갔네. 호수가 우리 타호의 두 배 정도 사이즈가 되고 깎아지른 듯한 이 높은 산들이 화산들이 둘러져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산 페드로, Saint Peter, 별로도 표시된 그 마을에서 진을 치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 프리미라 바우티스타 이글레시아드 산 페드로, 산 페드로 제일 침례 교회에서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페드로 교회에 라울 목사님이 멘토하시고 또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 그 지역의 마을 30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또 격려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신학교를 안 나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설교 어떻게 배웠습니까? 앞에 있는 했던 설교 하는 사람들을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그냥 따라하고 그렇게 10년, 20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까? 나중에 다 클래스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나는 절대 다 설교는 하겠어. 내 설교는 못할,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하면서 설교를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담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설교를, 세미나를,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두 번째 날 제가 마음을 바꾼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새 이번 주에 Quiet Time QT를 데살로니가 전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하면서 너희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우리 인간의 말로 우리의 지식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에 너희들이 지금 그 도시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지만 와, 믿음 안에 서 있는구나. 정말 잘했다. 굳건한 믿음을 잘 유지해라.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하, 비록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스터디가 필요하고 무릎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오랜 시간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인큐베이션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water down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분들한테도 I'm sorry, 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고 무릎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성령으로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아침 강의를 하고 점심때 되면 다 도망가겠구나. 너무 어려워서 난 설교 못하겠다고 다 갈 줄 알았습니다. 네, 점심 이후에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다 왔습니다. 사실은. 돌아와서서 나머지 시간을 잘 맞췄는데 놀랍게 그분들 가운데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그 말씀에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자도 정말 내가 이 방법에도 확신이 없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확신을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필요한 것이었는데 우리 또 해달라고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 오신 분들 중에서는 침례교뿐만 아니라 현지 분들이죠. 장로교 뭐 다른 교단도 많이 계셨는데 연마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또 오셨더라고요. 장로교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본인이 여러 세미나를 들었지만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와서 세미나를 들었지만 나에게 가장 유익이 많았다 하면서 내년도에 자기 마을에도 세미나를 한 번 더 해줄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What happened? 성령님께서 그들과 저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능력이 있다는, 삶이 변한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동의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excited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시간을 주셨던 성령님의 권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께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 삶 가운데 확신이 있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읽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예수님, 그분의 의지에서 그분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실 때 내가 순종해서 입을 열고 증거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효험하고 있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나가는 것으로부터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나갔을 때 복음을 연습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증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눌 때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과테말라 땅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선교지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 여러분 선교지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데스크,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 제 삶 속에 임재해 주셔서 제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일세기 때 그리고 과타말라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도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회복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똑같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은 일주일 동안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떤 분은 오기 싫다고 겨우 끌어왔습니다. 겨우 다시 여기가 선교지다 강조해서 왔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팔로알토 베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 저에게 그대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저에게 주십시오.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간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